성경에 나오는 어머니 중에 여러 종류의 어머니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 부요한 어머니, 또 자녀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 어머니, 여러 종류의 어머니들이 있지만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에 기록된 어머니 중에 대표적인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세 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세 명의 자녀가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론입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제사장.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이 바로 아론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어받게 된 그러한 위대한 제사장입니다. 또 두 번째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최초의 여선지자로서 그 시에 능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미리암이 뭐 모세를 비방하다가 참 여러가지 어려운 그 질병 예, 시달린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예, 세우신 요게벳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모세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게벳은 그 모세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 당시에 그 히브리인 그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그 종살이 노예로서의 이 아들이 자란다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아들이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러한 어머니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요게벳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모욕하는 곳, 그 시간을 잘 살펴서 그 누이인 미리암으로 하여금 가까이서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낳은 지 얼마 안 된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 쌓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냈습니다. 그 공주가 모욕하고 있는 그 근처에 그 물살을 따라서 그 공주가 볼 수 있도록 그러한 묘안을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나일강이 어떤 것입니까? 악어들이 득실거리는 것 아니에요? 혹시 그 아들 이 모세가 갈대상자 속에서 흘러가다 악어에게 만약에 먹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아들 모세를 보존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애굽의 공주의 마음에 들게 하는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해서 그 누이 미리암으로 하여금 그 모세가 갈대 상자에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을 따라서 가게 하고 마침 목욕하고 있는 그 공주 앞에서 그 울음소리를 듣고 공주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시녀를 시켜서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산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근처에서 그 미리암이 나타나서 이건 히브리인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공주님께서 이 아이를 키우시기가 힘들 텐데 히브리인 유모를 제가 하나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그 공주의 아들로서 살게 하면서 그 유모로서 젖도 먹이고 가까이에서 먹을 것도 주고 모든 것을 보살피는 그러한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랑하는 아들 모세가 바로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애굽의 학문을 받게 하고 왕자의 수업을 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 요게벳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가정 속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 중에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부계를 따라서 유대인의 혈통을 말하지 않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도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그 요게벳 참으로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무엘을 키운 한나에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에도 한나가 정말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이가 없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게 내 형편을 보시옵소서. 내 불쌍한 이 여인의 모습을 보옵소서.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평생 헌신하겠나이다. 이렇게 참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또한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고 결국 사무엘은 나중에 참으로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정말 흠없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우리가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습니다. 그 유니게는 참 어려서부터 말씀과 교훈 속에서 그 디모데를 늘 양육하고 또 나중에 참 바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도 다니게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수업을 쌓을 수 있게끔 사도 바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도록 늘 보살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가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한 그 선입관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너무 우상시하고 이렇게 신성시하고 성경에 없는 그러한 예를 들자면은 뭐 원죄 없이 잉태했고 태어났고 또한 뭐 몸소 승천했고 뭐 하늘에 모후가 됐고 뭐 이러한 그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것들을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숭상하는 또 상을 놓고 분향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우상 숭배와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마리아를 숭배하다 보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 진정한 경건한 어머니의 모습인 모델인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는 그러한 모순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인 중에 어머니의 모델로서 가장 합당한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리아다.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큰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 아들을 잉태할 것이요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하는 천사장 가브리엘의 그러한 그 전한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겁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주제 속에서도 나오는 말씀 속에 대정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이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신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구주가 나신다는 그 사실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인
그러한 마리아의 그 위대한 경건한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빠뜨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건한 어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머니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경건한 자다. 이렇게 존 칼빈은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마리아는 사실 그 초대 교부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마리아의 아버지 요아킴과 어머니 안나에 의해서 40세에 태어났다고 해요. 사실은 그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는 20세에 결혼을 했는데 이 한나처럼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저 여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역임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한나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40세에 마리아를 잉태하고 낳았다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마리아는 어머니 안나에 의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철저한 신앙적인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요셉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로 어느 누구도 그 아버지 없이 아들을 어떻게 키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한 모함을 받지 않게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현대인의 경건한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과 같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이 소식을 듣고 자기의 그 언니인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5개월째 그 침례 요한을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엘리사벳은 그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성령에 감동하여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는 일이 어쩐 일인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바로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했다는 그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자 그 요한은 그 뱃속에서 막 뛰놀면서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는 여인 중에 복된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참 이제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항상 동행했어요. 항상.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가나안의 혼인잔치 때 일어났던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이러한 기적을 행한 것도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에 의해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그 말에 순종하여 아들로서의 그 아름다운 본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지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잉태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 바로 마리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자라게 하면서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주님의 어머니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마리아는 한마디로 말해서 경건한 어머니였다. 경건한이라는 것은 바로 현숙한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1장 10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그 값이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했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여인이 바로 선현숙한 여인임을 잠언서 31장 3절에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그 경건한 삶,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도록 했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부모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자녀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기를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경건한 어머니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태도, 행동하는 모습, 이 모든 표정이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바로 어머니의 그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사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말씀의 언약대로 모든 필요를, 그것이 육체적인 필요이든 정서적인 필요이든 영적인 필요이든 그 필요가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건한 어머니는 늘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늘 관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관대한 삶이라는 것은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 많이 가진 건 없지만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마음, 아량이 있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경건한 어머니요, 관대한 어머니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그 가난 혼인 잔치 때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에. 그래서 이걸 어찌할꼬? 이 분위기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종들이 차마 예수님에게는 뭐 말하지 못하고 아마 그 귀빈으로 모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거 어떡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마리아는 아들에게 그것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늘 관용이 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고 이웃의 필요에 늘 관심이 있고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관대한 마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듣고 여자여 내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한데 왜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어머니의 그 말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물통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워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그 종들에게 주님이 이 내 아들 예수가 말한 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또 권고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 포도주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사람들마다 처음에 좋은 걸 주고 나중에는 조금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가 나오는데 아니 여기는 도대체 어떠한 곳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이웃에 대한 분위기와 그 필요, 육체적인 필요, 마음의 필요, 또한 영적인 필요를 제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돌보는 어머니였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을 어디서 낳습니까? 날 장소가 없어서 마구간을 빌려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태어난 그 어린 아기 예수를 강보로 싸서 그 베네옷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그 포대기가 왔던 베네옷으로 예수님을 싸고 그 추운 이런 온도를 잘 따뜻하게 하고 또 젖을 주고 기저귀를 갈고 아마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전심을 다하여 그 예수님이 편안하게 쾌적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어머니 어린아이를 낳았을 때 또 어린아이의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라주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늘 품에 안아주고 젖을 먹이고 또 아이가 병들었을 때는 병원에 데려가서 의사의 지시를 통해서 그 육체적인 모든 필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소아과 그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나서 6개월까지 신생아는 가장 중요한 정서적인 사회적인 그러한 그 관계의 발달, 사회성을 키우는데 6개월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그리고 영유아 이란 검진을 저도 행하고 있는데 그때 항상 조사하는 게 빛에 잘 반응을 하나, 또한 청력이 제대로 있나 그 소리에 반응을 하나, 또한 대근육과 소근육이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는지, 손을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내려보기도 하고 또 손목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점검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대인관계에 낯설은 사람들과의 그러한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 첫째는 낯가림을 하지만 나중에 6개월이 지나면은 7개월이 지나고 8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어른들과 좋은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안정적인 정서를 함양할 때가 바로 생후 6개월까지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현대인들은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발달이 형성되기까지 이 갓난 아기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필요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후에 율법의 그 정한 대로 예수님을 그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의 유월절을 맞기 위해서 데려갔고 또한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을 성전에 헌화하는 바치는 그러한 예식을 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매주마다 안식일을 빠지지 아니하고 늘 지키면서 매주 자라났던 나사렛 회당에 아들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예배드리고 또 제사드리는 이러한 모든 모습을 관찰하게 하고 같이 참여하게 하는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의 그 모범적인 신앙적인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또 키가 잘 자라고 또 지혜가 잘 발달하는 이러한 영육 간의 아름다운 균형 잡힌 예수님의 그 성장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그 어린아이의 성장은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어요? 바로 어머니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체취, 어머니의 정성, 어머니의 헌신, 어머니와 함께 드리는 예배, 어머니께서 기도하는 모습, 어머니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으로 찬양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정서적인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 가운데 자라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한 어머니는 자녀를 악한 것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얼마나 대노했어요. 왕 중에 왕이 태어났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그 헤롯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그러한 사단이 헤롯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분노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예수를 없애려고 그 당시에 두 살 아래 베들레헴에 있던 모든 아이들을 다 참살했잖아요. 역사에 기록된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안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나타남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고 이집트로 피신을 갔잖아요. 이집트로. 언제까지 피신했습니까?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늘 마리아에게 임하여서 그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이 죽자 이제 다시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오다가 또 천사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 아들 왕이 또 있는데 그 왕이 얼마나 또 아켈레오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 아버지만큼 잔인한 왕이에요.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나 가다가 다시 피하여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에서 살도록 회피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러한 예수님의 명칭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을 늘 조심했습니다. 악한 자들을 조심했습니다. 또한 그 장소를 조심했습니다. 그 분위기를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든지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책임이 바로 어머니에게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그냥 친구들을 잘못 만나고 왕따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말이야.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하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렇게 해서 때로는 학교를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를 끊임없이 돌봐야 돼요. 매일 살펴봐야 돼요. 얼굴 표정이 어떤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말 못할 고민이 있는지. 그래서 늘 부모 밑에서 부모가 감당해야 될 교육은 어떤 경우에도 학교가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감당해야 될 것, 아버지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교육은 반드시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중요한 시기에 영유아 시기와 청소년의 시기입니다. 이 모든 정서가 그때 좌우가 되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아이가 자랐느냐,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느냐, 어떠한 선생 밑에서 있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일생이 좌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리아는 굉장히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편안하고 정서가 있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또 모든 그 살아가는 그 동네 분위기도 잘 살피면서 그야말로 그 맹자가 자기 아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뭐 세 번인가 네 번인가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자식에 대한 교육과 자식에 대한 그러한 관심과 그 배려,
그 헌신, 이것은 어머니만이, 부모님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폭력적이거나 학대받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요사이 스마트폰 또 PC, 컴퓨터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물에 자녀들이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녀가 물들지 아니하도록 피해를 보지 아니하도록 늘 노심초사해.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의 2018년 청소년 유해환경실태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초등학교 5, 6학년의 유해매체 이용 증가가 2년 전보다 16%가 늘었다고. 엄청나게 늘은 겁니다. 인터넷 게임 이용률도 1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로 스마트폰을 통하여 77%가 이러한 프로그램에 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해 차단 설치는 25%에 그친 상태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에서 보호하지 아니한다면 그 영상물을 통해서 그 사단의 그 강력한 영향력이 그 어린아이의 마음과 심령을 사로잡는 거예요. 좀처럼 헤어나오기 힘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자유롭게 방치하는 것은 마치 악한 자들에게 영혼을 맡기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학교 환경과 또 친구들의 환경과 또 선생님들과의 관계와 또 개인적으로 집안에서 PC방에서 어떠한 유해 영상물에 접촉하고 있는지, 특히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제 5, 6학년 이제 사춘기로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이라는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로서, 특히 어머니로서 그러한 자녀의 환경을 늘 살펴보고 그 환경이 잘못됐을 때는 과감하게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차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부모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누구도 부모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리아가 평생 동안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어요. 예수님 뭐 자라날 때만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순간 그 이후까지 계속 예수님과 함께했어요. 이제 유아였던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돌보고 정성적으로 돌보고 또 청소년기에 예수님 늘 성전에 가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안에서 대화하고 나중에 공생애를 시작해서도 예수님이 전하셨던 곳에 함께 하셨던 이 마리아와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냥 귀찮아하기까지 했잖아요. 지금 밖에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추종했어요. 나를 믿는 자가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마리아는 끊임없이 아들 예수님을 뒷바라지하고 늘 함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는 어머니야. 이 순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네. 바로 경건한 어머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머니.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37절 이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말에 마리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뢰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경건함이에요. 내가 그냥 막 안달하고 뭐 어떻게든지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경건함이라는 것은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한 그 능력을 믿고 그분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에 자녀를 맡기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맡기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도하는 분위기, 말씀 안에서 늘 사는 가정의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어떤 집에 가보면 그 가정 말을 하지 않아도,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그 가정의 분위기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곳에 사랑이 넘치고 있는가. 아니면 화평하고 뭐 웰컴, 이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는가. 아니면 냉랭하고 뭔가 거부하는 분위기, 뭔가 스트레스가 있고 뭔가 긴장감이 떠도는 이러한 방한 공기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역사예요. 예? 바로 하나님의 영, 순종의 영, 평강의 영, 또한 인내의 영, 사랑의 영, 이러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운행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긴장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 부부간의 관계 속에 늘 싸움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긴장하겠냐 이거. 그리고 한국의 이혼율이 얼마나 많이 높아졌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편모, 편부스라에 자라나는 그 아이들의 그 스트레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 그러므로 이 방한 공기, 그 가정의 분위기를 주관하고 있는 것은 어머니가 주로 그 주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하고 온화한 분위기가 있는 것일까. 또한 참으로 그 가정 속에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것들을 어머니가 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재하고 늘 환영받고 사랑이 있고 관영하고 또한 부드러운 온화한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어머니가 해야 될 중대한 그러한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들이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부모는 늘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갈등이 있을지라도 자식이 없는 곳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자란 가정들, 이혼으로 깨어지는 가정이 매년 10만 명의 청소년들이 나온다. 이러한 가정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 사회 심리 발달에 아주 치명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 간의 당사자 간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맺은 삼자 간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헌신의 약속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순종이, 섬기는 모습이 돼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특징적인 영의 모습은 뭐냐? 섬김의 영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굶마로 오시지 않고 섬기러 왔다 그랬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직책은 다 섬기는 직책이에요.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돼.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되고 권위적인 태도를 버려야 돼. 권위적인 권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압제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러한 분위기 속에 그 가정이 형성이 되었을 때
그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도 이웃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대인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고 그 아이는 성공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는 아름다운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다고 누가복음 2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늘 격려하셨습니다. 물론 무섭게 처단할 때도 있었어요. 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는 회초를 가지고 처단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하고 그러는데도 일이 안 됐을 때는 늘 격려했어요. 너는 내 이상적인 아들이다.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 별처럼 제 마음에 합한 이상적인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네가 태어났다. 그래서 너는 너를 항상 볼 때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가장 이상적인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꼭 주셨어요. 그러니 어머니 앞에서 내가 뭐 좀 반항할 수 있겠어요. 예?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늘 하셨어요. 예, 나는 정말 나의 이상적인 아들. 너는 잘할 수 있어.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아도 기다려봐. 틀림없어 너는 잘해. 이렇게 해서 저의 어떠한 그 자아가 건전한 자아 이게 형성되도록 어머니가 늘 격려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남들은 한 5살, 6살 때를 기억한다고 하는데 저는 2살 때를 기억을 합니다. 이게 뭘 기억하느냐?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자, 관이야. 이쁜 짓 한번 해봐. 그러면 어머니가 업고 계셔요. 저를. 아마 2살 됐을 거는. 그러면 뒤로 팍 자빠집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뒤로 넘어가는 척 하면서 살짝 몸을 돌려서 옆으로 안으시면서 눈을 팍 마주치면서 둘이 그냥 깔깔대고 웃는 그런 모습. 지금 기억이 나요, 지금. 얼마나 그때가 참 어머니의 사랑과 그 격려를 그 어린 갓난 아이의 마음속에 이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식사를 할 때 뭐 좀 단단한 거 있으면 내 입속에서 빼가지고 엄마가 씹어요. 씹어서 다시 넣어줍니다. 근데 그 얼마나 그게 달콤하고 맛있는지.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사랑과 그 격려 아주 어린 나이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는 그거밖에.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좋았고 제 마음 깊숙이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 그 은혜를 늘 간직하는 그러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경건한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어머니,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했던 그러한 어머니의 모델인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어머니의 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음명하기 직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마리아와 그 제자를 봅니다. 그러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지막 음성 어머니에 대한 그 마지막 말이 얼마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어머니를 두고 떠나야 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동시에 아들로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 의존되면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던 그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저의 선임 해병이 월남 전에 참교했던 그런 해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전쟁의 실태를 말하면서 많은 해병대들이 가서 죽었어요, 처음에. 그 월남군의 기습을 받고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죽을 때 하나같이 엄마 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용맹하고 그렇게 잘 싸우던 군인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앞두고 가장 엄마의 그 마지막 엄마를 부르면서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군인들의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 속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러한 말씀 속에서도 아들이여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니라. 그래서 그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가 임종할 때까지 자기 집에 들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요한은 두 번이나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것도 죽이는 게 안 되니까 이제 밧모섬으로 유배를 갔고 그 유배하는 그 밧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에 입성하며 3층천에 올라가서 또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94세에 편안한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긴 유일한 제자가 바로 요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부귀영화 장수의 축복을 누리려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받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진정으로 갈보리 산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어머니에게 효도했던 그 어머니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서 아직 부모를 모시고 계신 분들은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결코 헤아려서 끝까지 하나는 모습으로 주님 품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한 어머니는 사랑하는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어머니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경건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요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진정한 어머니요 경건한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풍파 바람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안에서 경건한 우리 부모, 정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가정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소천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